빈치? 우리가 정확히 뭘 찾아야 하는 건지 얘기해줄래? 어, 있잖아, 여기. 우드라, 그 늙은 워럭 모시겠어? 네, 그게 고스트요. 아, 예전 고스트죠. 잠깐, 흑이라 말인가요? 네, 맞아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지. 시부아라스가 그녀를 추적했어요. 막다른 길로 몰아나왔죠. 사바툰이 그 의찬을 찾아냈을 거예요. 오시리스로 위장했을 때요. 아, 그렇군요. 그것도 계획이 일부였을 거예요. 빛을 훔치는 계획이요. 네네, 그렇겠네요. 왠지 비꼬는 것 같은데요? 우린 당신을 모르는데 당신은 우리 말을 쉽게 믿는군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기요, 제가 여러분을 믿는 것도 사실 엄청난 위협을 짊어지는 거예요. 사기라도 찾으면 당신 생각도 달라질 거예요.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겠죠. 그 다음에 믿어볼게요.
여자가 부활 나타났어요. 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죠? 군체를 섬기는 배신자 고스트들이었어요. 속이 시원하네요. 전부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죠. 아, 그런 논리라면 저도 박살이 나야 되겠네요. 여기서 꼬리를 내리고 군체에게 돌아간다면? 네, 그래야죠. 그건 너무 맹목적인 판단 같은데요, 친구? 당신을 만나서 한 가지 의문이 확인됐어요. 군체와 협력하는 건 선택이 가능했고 당신들 모두 자의로 선택했다는 거요. 선택이라는 것에 언제나 다수의 선택지가 따라오는 건 아니라고요. 어? 그러니까 저도 군체와 친구가 되는 게 옳은 일이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우리 중에는 끔찍한 결과를 자초한 녀석들도 많겠죠.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의미는 있잖아요. 두고 볼 일이죠. 탱크라니 경비자가 아주 진지한데요.
이것만 확실히 하죠. 우린 무시무시한 격려자가 가득한 위험한 사원으로 가고 있어요. 사바툰이 거기 놓아둔 사기라를 찾았어요. 네, 뭐 상황이 대충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함정이 아니라고요? 절 마음대로 심해도 좋지만 저 숨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요. 정직함은 우리 소호자에게 큰 도움이 될 텐데. 이건? 아이코라 레이, 선봉대 지도자예요. 혹시 몰라서 제가 연락해뒀어요. 보험이라고 해두지. 안전을 위해 말이야. 말과 행동이 달라질 때를 대비해서. 아이코라 레이라니, 이거 정말. 와, 전 선봉대를 위해 일하는 게 꿈이었어요. 위해가 아니라 함께 일해야지. 우리를 잘 도와주면 사바툰을 처리한 후에 영구적인 역할을 논의해보자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어서 가죠. 저거 보이세요? 마치 거대 경렬자 같았어요. 경계를 늦추지 말게. 저 안에 뭐가 있는지, 경멸자가 무슨 꿍꿍인지 모르니까. 정이에요. 어서 빠져나가죠. 저거 보이세요? 마치 거대 경멸자 같았어요. 경계를 늦추지 말게. 저 안에 뭐가 있는지, 경멸자가 무슨 공인지 모르니까.
막다른 길이에요.
거대 경련자가 뭔지 몰라도 우리 도발하고 있어. 우리가 뭘 찾고 있는지 아는 모양이에요. 경멸자는 자의식이 없을 텐데. 그런데 이들은 아주 강해요. 조직적이고요. 그들이 움직인다면 누군가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걸세. 방신자의 가능성이 높겠군요. 디클로리오? 남작들의 이전 지도자 말인가요? 그럴 수도 있네. 그는 얼마 전 뒤엉킨 해안에서 쫓겨났으니까. 그 녀석일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알지? 왕좌 세계는 사과툴의 빛으로 뒤덮여 있잖아요? 진짜로 강력한 빛이요. 어둠과 관련이 있는 거라면 모두 추방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경멸자는 여기로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뭔가 거기 필적할 힘을 찾아낸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뭘 상대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는 셈이야. 일단은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게 수호자. 저기 사기라요.
짐작이 아니었어. 하지만 그만큼 강한 것 같았죠. 우리 상대는 대체 뭘까요? 저라면 그걸 알아내려고 거기 남아있지는 않겠어요. 사기라를 데리고 떠나요. 알았죠? 천계의 이름을 가진 존재. 그것이 하나를 속삭인다. 목격자. 기억해라. 그 이름을 기억해. 저 소리 들었어요? 사바툰 같았는데. 목격자가 누구죠? 전혀 모르겠군. 처음 듣는 이름이야. 저기 그래도 신나지 않아요? 탄수잖아요.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는 게 가장 신나네요. 그럼 실리는 얻었군요. 그렇죠? 그래요? 신중하게 낙관할 거라고 해두지. 그대의 안내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하지만 사바툰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래가진 않을 거예요. 전 사바툰의 속셈을 알아내고 그것이 무엇이든 중단시키고 싶어요. 그 말 책임져야 할 거예요. 그런데 사기라는 이제 어떻게 하죠? 그 목소리가 어떻게 들린 건지 잘은 모르지만 가설은 세워두었네. 사기라를 데리고 최대한 빨리 돌아오게. 그리고 잘했네. 다들 잘했어. 처음에는 성물, 그 다음에는 사바툰의 요새 근처의 환각, 그리고 이제는 사기라의 의체까지. 모든 게 동일한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동일한 어둠의 에너지요. 당신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힘이죠. 지금까지는 꽤 도움이 됐죠. 그냥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아이코라라면 이 모든 것에 대해 뭔가 생각이 있을 거예요. 화성으로 돌아가야 해요. 뭐라고 했었죠? 신뢰는 스스로 얻어내야 한다였나요? 자, 그건 양쪽에 모두 해당되는 얘기겠죠? 우린 협력해야 해요. 그래요. 이 빛의 군체는 꼭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당혹감과 혼란이 느껴져요. 존재론적인 공포하고요. 효과가 있어요.